네, 다음은 방금 발제를 해주신 DSRV 김지윤 대표님의 진행으로 네 분의 패널과 함께 대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대학교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교수이시자 한성대 블록체인 연구소장님이신 조재우 교수님, 그리고 빗썸 경제연구소장을 역임하셨고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 현재는 부산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 등의 역할을 맡고 계신 BWB 서병윤 사무국장님, 그리고 블록체인 프라이버시를 위한 핵심 암호기술, 영지식 증명 암호 기술을 독자 개발한 국내 유일사 지크립토의 오견옥 대표님, 또 앞서 2부의 첫 발제를 해주셨던 분입니다. 크립토닷컴의 한국지사 패트릭 윤 대표님. 네, 이렇게 다섯 분을 모시고 블록체인 도시에 바란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네, 열심히 학대받고 있는 김지윤입니다. 아까는 핑크색 옷을 입고 있었고요. 새 사람인 것처럼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세션으로 만나보셨겠지만 정말 그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와 그 가지고 계신 프로덕트들과 능력들을 한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해 주시는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크립토닷컴 대표님 그리고 빗썸 서병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의 전문가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 기준 시스템의 전문가로서 저희 부산을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셔서 제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정말 기술자로서 블록체인을 써서 부산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꿈을 꾼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혼나는 자리예요. 이분들께서 들어보시고 그건 그래서 안 되고 이건 이렇게 바꿔야 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은 저의 그림으로 부산을 한번 바꿔보는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를 제가 미리 전달을 드린 분도 있고 못 드린 분들도 있어서 근데 이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중간중간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산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숙제를 받았어요. 뭐냐면 부산을 블록체인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바꾸려고 했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제대로 부산을 바꿔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셨고 저한테 단어를 몇 개 주셨습니다. 부산은 동백전이라는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네, 블록체인 특구고요. 그리고 또 부산은 엄청 큰 물류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산의 리소스를 가지고 부산의 색깔에 맞는 블록체인 도시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부산을 블록체인의 어떤 게이트웨이로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이 그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요. 동백전의 스테이블화입니다. 동백전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을 했을 때 어떤 효과들이 일어날까를 보면 아까 방금 전에 아비트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 이제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 동백전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현금을 은행에 충전한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이제 사람들은 동백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현금이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이 현금이 은행에 이제 그대로 묶여 있는 것을 가지고 만약에 미국 국채를 샀을 때 그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부산 시민에게 페이백을 해주자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동백전의 스테이블 코인화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빗썸 서병윤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 용기 있는 개발자가 크립토 기술을 써서 동백전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고 은행에 모인 돈을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데 빗썸 연구소장님이시면서도 금융위에 계셨던 우리 소장님은 저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그리고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저희 김지훈 대표님이랑 이 얘기를 사실 여러 번 해서 굉장히 짜고 치는 얘기처럼 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기존의 그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제가 이제 작년에 데이터를 보니까 테더가 60억 불의 영업이익을 냈다라고 하는데 블랙락이 그 1경이 넘는 돈을 굴리는데 55억 불의 영업이익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쓴 책이 있는데 그 사례를 들면서 이게 이제 전통금융권의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테더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통금융권에서 낯선 이름이 그 8조가 넘는 돈을 1년에 벌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사태를 그러면은 기존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던 것일까라는 관점으로 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현재는 우리가 금융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이제 예컨대 카드로 결제해서 수수료를 3% 내고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팔고 3% 떼이고 돈을 받으면서도 3일 후에 받게 되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뭔가 억울하지만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예컨대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썼을 때는 여기 계시는 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결제와 청산과 이 과정들이 실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프로세스 굉장히 낮은 수수료 그리고 국경의 의미가 없는 이 결제 이 과정 속에서 모든 그 기존의 이제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결과로서 나온 게 아까 말씀하신 이 현금을 가지고 뭐 어떤 수익을 내고 이런 부분이지만 이 수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낡은 금융 시스템에서 생겼던 렌트인 거죠. 이게 원래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비효율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 부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독점해 왔던 거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거를 다시 분배해 줄 수 있게 된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뭐 우선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듣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가치 있는 피드백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 비자의 경험을 갖고 계신 크립토닷컴의 패트릭 대표님께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저희가 페이먼트를 사용하는 경험을 그 크립토닷컴에서는 이미 이네이블을 해서 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페이먼트로 일상에서 쓸 때 저희가 뭐 기술적으로나 혹은 규제적으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부산에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면 최근에 그 미국의 송금 회사, 페이먼 회사인 페이팔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 거래소에서 이제 트레이딩이 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페이팔 환경 안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송금을 할 때 그걸로 이제 주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확실히 최근에 있는 크립토 코인에서 페이먼트로 아주 효율적으로 돼 있는 시스템 아직 유스케이스 아직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페이먼트 어답션이 좀 많이 슬로우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페이팔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사용자들 또는 이제 페이팔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의 어답션도 많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스테이블 그 페이팔 안에서만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인터오퍼러블 하지가 않은 거죠. 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일수록 더 활용적인데
나만 가지고 있는 이코시스템 안에서 뭐 하게 되면 확실히 이 어답션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더라도 이게 꼭 부산이 만든 이런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이제 한국에서 사용이 되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해외 송금, 아, 예를 들어서 뭐 제 우리 자녀가 이제 해외에서 공부할 때 해외 송금을 보낼 때나 또는 이제 그 기업들끼리 이제 해외 송금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의 어답션이 좀 많이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잘 어답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실제 페이먼트를 이네이블 해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그 부산이 참고할 만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 부산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부산에서만 쓰인다? 라고 했을 때는 왜 이런 작업을 해야 되지? 오히려 전 세계인이 믿고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부산에 들어와서도 외국인도 구매할 수 있는 토큰으로 만들려면 이더리움 레이어 1에서 만드는 게 맞겠다. 근데 다만 이것들이 페이먼트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가스비나 뭐 여러 가지 속도적인 문제 상에서 이제 레이어 2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레이어 2로 레이어 1에서 발행된 동백전을 브릿징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옵티미즘 혹은 아비트럼 이런 기본적인 프로젝트들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서클 같은 여러 체인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면 우리 패트릭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동백전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블록체인 시티에서 되게 중요한 이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직접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아직은 금융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아까 우리 오현욱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듯이 이 DID 기술을 가지고 정말 시민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시스템에 전달하고 그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가 이 정보가 오염되지 않았음을 또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DID를 가지고 시민 투표라든지 그 다음에 뭔가 이 저희가 불편한 거 쓰는 거를 뭐라고 하죠? 정부에 제안하는 것들 네, 신문고 같은 거. 예, 네, 그런 거를 했을 때 개인의 정보가 노출돼서 그 신문고 때문에 억울한 또 역할들이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는 상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을 가장 잘 연구하시는 분이 이제 한국에서는 저희 오현욱 교수님 계셔서 제가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보장된 DID를 가지고, 우리가 정부에 필요한 투표나 신문고 정보들을 수령했을 때 과연 이게 정말로 정부에게 기존에도 필요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어서 풀고 있는 건지 교수님 의견이 좀 제가 궁금합니다. 일단 투표 같은 경우에 블록체인을 쓰는 게 사실 굉장히 좋은 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표 과정을 보면 사실 대부분의 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불신 때문에 생기는 그런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이 상당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대선 이후에도 불신 비용 때문에 뭐 데모도 일어나고 브라질도 똑같이 일어나고 사실 근데 그런 불신이 일어나는 이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프라주스 101 네, 그 조작 같은 거 팬인 경우에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신 비용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매개체 또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그냥 블록체인에 우리가 투표를 저장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비밀 투표가 안 되고 비밀 투표가 안 된다는 건 사실 자기가 이제 뭐 공정하게 투표를 못 한다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도 비밀 투표가 안 되면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다른 생각을 내기 힘들어서. 그래서 비밀 투표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블록체인에 우리가 그냥 데이터를 넣을 수는 없고 암호화해서 넣어야 되고 그러면 그게 맞는지를 보장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영지 증명을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이런 투표라든지 뭐 여론조사, 의견 수렴 같은 거 할 때는
투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조금 낫죠. 왜냐하면 누가 투표하는지 좀 정해놓고 유권자를 정해놓고 할 수 있지만 여론수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DID 시스템을 잘 해놓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뭐 의견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뭐 신문고, 익명 게시판 이런 경우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사실 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익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딴 사람 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익명이지만 처벌을 할 수 있게 처벌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글을 못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글을 쓸 수 없는 글을 쓰는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의 연구도 필요한 거고 그런 쪽도 이제 연구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블록체인 시티라는 걸 계획할 때는 그냥 동백전을 쓰면 블록체인 시티가 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라서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지 그리고 이 기술로 인프라를 깔았을 때 또 다른 혜택들이 뭐가 생기는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처음부터 도시 전체를 설계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큰 그림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BDX라는 거였어요. BDX 뭐였냐면, 그러니까 부산에 항구가 있으니까 물건들이 항구로 들어올 건데, 이 들어온 물건들을 사람들이 실제로 다 거래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마켓만 열어주고 물건은 계속 부산에 있는 건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많은 물건들이 실제로 쓰기 위해서 거래된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마켓 상황에 의해서 거래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떤 물건을 우리가 토큰화이즈 해가지고 이 토큰을 서로 거래할 수 있는 마켓을 만들어주고 그럼 이 물건이 만약에 곡물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곡물은 부산이 계속 갖고 있게 되는데 이 곡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관할 거며 그 다음에 이 곡물을 보관하는 산업들이 막 부산 안에서 발전하게 되면 곡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 항구지 않습니까, 부산이? 그럼 부산이 왠지 월드 볼트, 그러니까 전 세계의 창고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고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부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같은 게 생기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개발자로서 하게 됐는데 이제 오늘 조재호 교수님께서 이제 도시계획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시를 계획을 했을 때 이제 어떤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크립토적으로 도시를 계획을 한다는 것은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는지 교수님 의견 조금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학생들한테 스마트 도시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련된 것들을 좀 보게 됐는데요. 일단 도시가 잘 되려면은 도시가 재밌어야 됩니다. 시민들이 재밌어야 되고 시민들이 알아서 뭔가 하고 싶어하는 도시가 다시 잘 되는 도시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살짝 놓칠 수 있는 부분은 보통은 우리가 뭘 만들 때 이걸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뭘 해줄까 이거를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그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따라와야 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을 깔아주고 사람들이 이 판에 어떻게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만드느냐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소위 이제 스타트업 용어로 DAU, MAU가 쫙 올라가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또 나오냐면은 이제 소위 시민 해커라고 불리는 집단들이 나옵니다. 블록체인에서 시민 해커라면 아마도 우리가 올라가는, 만든 블록체인 위에서 시민들이 만든 D앱을 만드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신 동백전이라든지 자산 토커나이제이션이라든지 뭐 투표나 인증 시스템 등등을 활용하면서 무언가 지금 여기 있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게 킬러 앱이 될 때 부산시의 부산 블록체인 그 특구는 부산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특구로 발전할 수 있다. 전 세계가 사랑하는 나름대로 부산이라는 물리적인 입지를 가진 도시일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블록체인이라는 메타버스 존재죠. 그 위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메가시티 공간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블록체인으로 부산을 뭔가 변화시키고자 했을 때 시민들이 재미있고 그리고 그 시민들이 너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또 장이 도시가 돼버린다면 사실 모두가 이사 오고 싶은
나라가 될, 아니,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비슷한 생각을 제가 했던 게 저 네 번째 박스입니다. 뭐냐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우리가 도시를 만들 수 있는데 블록체인이 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냐면 부산이 보증을 서고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정체가 없는 조직들, 다오 이런 사람들에게 계좌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를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준다면 부산에 결국 전 세계에 있는 다오가 부산에 법인세를 낼 것 같은 생각을 한 거죠. 네, 너도 부산 회사야? 나도 부산 회사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오기 위해서는 사실 블록체인 특구라는 어떤 그 기준 안에서 다양한 혜택들을 또 주면서 결국에는 창업자들이 페이퍼 컴퍼니만 부산에 만드는 게 아니라 물건도 싸고요. 직접 민주주의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먼트도 경험할 수 있다면 왜 내가 부산에 이사를 안 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네 개의 테크니컬 골로 동백전과 그 다음에 직접 민주주의, 그 다음에 상품 거래소로 인한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법인을 부산으로 품어서 네, 부산이 전 세계인의 그 창업 도시로 만들게 하는 그 꿈들을 꿔왔고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전문가분들께 한번 피드백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이 이런 형태의 큰 그림을 가지고 다양하게 실체화해 가면서 앞으로 발전을 해갔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기 계신 각 네 분도 앞으로 부산이라는 도시가 어떤 쪽에 많이 포커스를 해서 발전을 했으면 좋겠는지 개인적으로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멀리 계신 우리 패트릭 네, 대표님께서 먼저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부산은 이제 공기도 좋고 해변가에 또 이런 여기 있어서 이제 외국인 특히들 이제 교포나 이런 분들이 이제 부산에 사는 조건이 다양하게 잘 돼 있는데 아까도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도시라는 게 좀 재밌어야 되고 거기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서울에도 많은 외국인 학교들이 많이 있지만 부산에 정말 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외국인 학교가 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있어서 이런 웹3에 관련된 이제 서비스 회사들 특히 금융이나 이제 이런 핀텍 이런 페이먼트 회사들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에코노믹 존을 만들어 주면서 다양한 그 레귤리토리 샌박스로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만 좀 많이 만들어 준다 그러면 지금도 서울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 외국인 스타트업들도 이제 부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오 교수님께서도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사실 부산에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자꾸 떠나간다. 그 이유가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오늘 말씀하신 게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산이 이제 샌드박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샌드박스를 잘하면 잘 이렇게 타겟팅해서 잘하면 더 많은 회사들이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특히나 뭐 금전적인 도움이 되고 매출적인 도움이 된다. 그러면 회사들이 올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젊은이들 많이 오는 활기찬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행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엄청 많이 하신 우리 서병윤 소장님께서도 부산에 한마디 해주시죠. 결국은 살고 싶은 도시라는 게 이제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저도 공무원 생활을 좀 10년 넘게 했었는데 이전에 그 사실 이제 행정을 위한 행정이라든지 뭐 쇼잉을 위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저희가 이제 뭐 오후니까 편하게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서 야, 저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돈들이 셉니다. 엉뚱한 데로 가거나 또 셉니다. 엉뚱한 데로 가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국민들의 뜻, 국민들의 필요에 따라 돈이 쓰여지지 않고 뭐 예컨대 수요 없는 공급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파이프에 구멍이 어디가 나서 셉니다. 나쁜 사람들에게. 혹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어떤 플레이어가 들어와서 이것들이 결국에는 투명해지고 효율적이 되고 모두가 감시하고
사실 저는 그게 웹3고 블록체인이 쓰여져야 될 곳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기존의 제도권에서 봤을 때 너희 그거 다 투기 아니야? 그냥 뭐 굉장히 스페큘레이션에 가득 찬 스캠과 프로드에 가득한 너희만의 세계 아니야? 이런 오해들과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좀 싸워왔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기술의 본질을 고민하고 이 기술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굉장히 뾰족하게 집중해서 실제로 사례들을 쌓아나가는 곳이 부산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세계적인 모범이 되는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사실은 부산에 가장 필요하신 분인 것 같아요. 도시계획을 전공으로 하시면서 크립토 오지이신 우리 조재혁 교수님께서 또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이러저런 연구를 하다 보면은 사실 많이 듣게 되는 말 중 하나가 해외 사례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해외 사례 조사 이런 부분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단언컷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해외 사례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세계 최초 이제 최고의 수준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를 이끈다는 마음으로 부산이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이 옛날부터 항구 도시로서 모든 사람들, 외부인들도 부산 시민으로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크립토 도시들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해외에 정말 좋은 친구들도 부산으로 올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부산 시민으로 포용할 수 있게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규제적으로 사실 저는 정말 다오들한테 법인세를 받아서 부산에 내고 싶습니다. 네,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제2의 도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부산은 새로운 미래의 도시이고 이 도시를 구경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러오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